있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똑같습니다. 차가 갈 게 없어요. 밖에서 그릇을 딱 비우고 들어와야 여기 와서 담아갈 게 있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법당에 앉으시면은,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뭐 강아지 밥을 줬는지, 우리 남편은 어디를 갔는지, 또 우리 애는 뭐 어디 뭐 어디를 갔는지, 무슨 뭐 어제 무슨 뭐 그랬어 사람하고 만나던 그 뭐 어떻게 무슨 뭐가 팔려야 되는데 뭐 하는 생각, 뭐 온갖 생각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이 생각이 나죠. 기도할 때 생각이 납니다. 저도 관세음보살 많이 합니다. 관세음보살. 그래서 앉으면은 관세음보살, 서면은 관세음보살, 오면서 관세음보살, 가면서 관세음보살, 누워서 돌아오면서도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은 참 편안해요. 그래서 내가 목에도 관세음보살 호신부를 딱 지니고 다닙니다. 모시고 다닙니다. 대성자모 관세음보살이며, 관세음보살이 우리 어머니 같은 관세음보살이며, 참 편안해요. 하면 할수록 편안한 게 관세음보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을 때도 관세음보살, 사람 만나면 내가 관세음보살하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건 어디서 배웠느냐 하고 묻는다면, 제가 대만에서 유학할 때 중국 사람들이 만내면 오미타보 오미타보 그럽니다. 전화를 받을 때 오미타보 그럽니다. 우리 주심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을 자주 가시고 또 차를 보이차를 또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꼭 오미타보 오미타보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 아미타불이요, 참 좋은 겁니다. 무량수 무량강이야. 한량 없는 광명과 한량 없는 수명이거든요. 한량 없는 광명은 복덕지위입니다. 한량 없는 수명은 영원성입니다. 영원한 한량 없는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그러한 원력을 가지고 염원하는 게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종을 읊고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선사가 무슨 나무아미타불하고 그저 쩌쩌연하게 말이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더 합니다. 이제 어디 갔어. 나무아미타불. 저 얼마나 좋아요, 곡도가. 참, 그러나요? 하게 나가잖아요. 여하튼 또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밝고 맑아요. 그래서 내가 나무아미타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자꾸 이제 제사 지낼 때 나무아미타불 하는 가치로 생각해서, 그래서 우선 나무아미타불 하고 싶어도 그건 좀 듣기 놓고 관세음보살이만 좋으니까 관세음보살 하자.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 합니다. 실제로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님의 왼쪽에 계신 분은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계신 분은 대세지보살입니다. 그 근능을 얘기할 때 아미타 대세지, 그렇죠? 간음세지 그러죠. 본래 아미타 부처님의 권능을, 방편을 두 가지로 놓으면은 간음세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 사무량심이 자, 비, 희, 사 네 가지입니다. 대자 대비는 관세음보살, 대희 대사는 대세지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세지보살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체와 용입니다. 체와 용. 조금 어렵지만 자체우용, 이렇게 문자를 씁니다. 그런 왼쪽은
체가 되고 오른쪽 용이 되고 서가모니 불 계시죠? 서가모니 불도 자보추 부처가 있습니다. 자보추는 누굽니까?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오른쪽에는 식천을 상징하는 대행보현보살. 그럽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주치면 하나입니다. 세상에 둘이 없습니다. 둘인 것 같으면서 하나이며 하나인 것 같으면서 둘입니다. 본래는 불성 자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펼쳐놓으면 여러 수천 수만 가지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을 많이 찾으면서 관세음보살 참 편안해요. 관세음보살 고문품을 제가 한 4년 동안 매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송도사 끝나감에 경자 공자 노시님 큰 신님이 우리 신님이신데 대방광골 하원경 구사의 보현보살 행음품 그 보현보살 행음품을 할머니들한테 한글로 써가지고 드려요. 그래서 스님 한글로 저거 읽어도 됩니까? 아니다. 많이 읽으면 좋다 한 거죠. 그래서 나도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현보살 행음품을 매일 또 한 4년 읽었습니다. 매일 읽으니까 보현보살 10대 행원이 신심을 내는 데는 그렇게 좋습니다. 예경 제불음부터 복의 해안까지. 그래서 우리는 문수의 지혜는 모양이 없지만은 보현의 행운은 실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닥이 있습니다. 그 가닥을 쳐가면서 아주 수행하는데 항상 부처님을 아까 여러분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하셨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와 망상을 씻어내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수의 지혜를 보현의 실천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가름의 자비를 세지의 행운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요 아주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참 강의를 하고 학생들하고 놀고 또 교수들, 직원들하고 놀았습니다.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다가 보니까 시간이 언제 갔는지 다 지나갔다고 이제 조금 다른 데 가서 놀으라고 그래요. 그래 요새 지리산에 가서 실상사 백장선원에 가서 선원에 참선하는 수자 신님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세계가 한 세계인데도 또 새로운 경계의 세계가 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앉아서 참선도 하고 또 요새 금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도 치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라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백장선음에서는 백장스님의 청규를 실천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자 해가지고 전부 스님들이 청소하고 나무하고 길 닦고 뭐 온갖 게 다 합니다. 고양주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가끔씩 출장을 가세요. 그러면은 잘 다녀오시라고 기분 좋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게 보내드리니까 하루 당겨서 오십니다. 몸이 져서. 자비가 흐르는 함께 더불어하면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서로서로 간에 이렇게 갈마들면요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지 마음 하나지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변하자면 가족이 다 편안해야 됩니다. 가족이 편안해야 직장에 가서도 일을 잘하게 됩니다. 일을 잘하게. 내가 그 전에 동국대학에 교수를 있으면서 총장님한테도 항상 그럽니다. 총장님, 학생 하나하나, 직원 하나하나 좀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마음에 푹 삭이고 우리 부처님 하면서 그렇게 대하세요. 학생들을 부처님같이 대하면 우리 학교는 전부 부처님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송석구 총장이 학생들이 머리다 띠두르고 그래가지고 무슨 투쟁한다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딱 총장실에 딱 들어오니까 번쩍 일어서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처님 하면서 하니까 아이고 학생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이라 하니까 눈이 희둥그레해져가지고 말을 못한단 말이야. 나는 가장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게 우리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인연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니 나는 여러분들을 부처님같이 존경합니다. 아이고 투쟁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한순간에요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싸움하려고 하다가도 한순간에 이 생멸하고 있습니다. 찰나생 찰나멸이라 생각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한 생각 바뀌면은 착해집니다. 회장님 그렇죠? 그런 거예요. 생각이 죽으러 가는 사람이요. 너 왜 죽어? 그러면 한 생각 바뀌지면은 괜찮습니다. 저 남 떨어지세요. 떨어지 죽으러 가는 사람 보고 야 그거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피나. 그러니까 피날 거 생각한 게 뭐 못 떨어지고 죽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그렇게 쭉 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데는 돈 안 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찾고 그런데 나는 요새 또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있어요. 금강경. 금강경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읽어주세요. 참선하고 나서 시간만 나면은 금강관자 바람이경 여시 야문 일시 불제 사이국 기수 고도권자대 비구중천이대 오십인구 이시세존 식시차기 지발이 입사이대성 걸신극 이승자재걸리 한지본저반 사월승 이벌세조기 부자이자 시장로수 보리제 대중중중중장이 편단우견 하면 참 하면은